자, 오늘은 제가 아주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. 도전은 아니고요. 사실 뭐 한동안 안 했었죠. 제 목소리가 상당히 그리우셨나요? 닭살이 좀 돋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버스를 타고 갑사로 오는, 여긴 지금 갑사예요. 초하루에 대전에서 이 갑사로 오는 버스가 있는데, 신도들만이 오는, 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 갑사 주차장까지 대전에서 버스가 이곳 주차장까지 오고요. 저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왕 누님들, 그리고 나이 지긋하신, 연세 지긋하신 어머님들입니다. 저 혼자만 남자고요. 다 여자분들이십니다. 저기 멀리 혹시 보이시나요? 안개가, 현재 시간이, 한번 보여드릴까요? 9시 25분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. 공기가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것 같고요. 어쨌든 오늘은 갑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새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 조만간에 이거 아주 고가의 마이크를 하나 장만할 계획인데요. 마이크를 장만을 해서 틈틈이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제가 최근에 자랑하는 것 중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이게 지금 바닥을 보고 있네요. 잠시만요. 그렇군요. 그 중에 하나가 금연입니다. 금연. 저기 보이시나요? 한번 보여드릴까요? 왼쪽은 갑사, 오른쪽은 주차장입니다. 담배를 끊은 지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. 한 2년 1개월 됐을까? 아, 잠깐만요.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템포스테이. 제가 무슨 갑사 홍보 영상 찍으러 촬영하러 온 사람 같네요. 제가 이제 얘기가 잠깐 산으로 왔는데, 아, 담배 얘기부터 먼저 꺼내야겠네요. 아, 담배를 제가 20몇 년을 폈어요. 마지막에 새가까지 폈었고요. 그때 당시에 한 한 1년에 한 3-400만 원이면 되겠지. 근데 담배 피는데 한국에 왔더니
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담배 한갑 피는데, 아니, 세 갑을 피는데, 하루에 한 두세 시간? 2시간 반에서 3시간? 아, 이런 뭐 산에는 상관없겠죠. 이런 산에 살면. 그렇다고 제가 산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. 너무 쉽게 생각을 했는데. 아니, 근데, 야, 이게 확실히 평지 걷는 거랑 틀리네요. 약간 언덕이 경사가 졌는데 숨이 차네. 와. 요즘 제가, 야, 오랜만에 액션캠을 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섰더니,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. 제가 원래 혼자 잘못 떠드는데, 오늘은 무지하게 잘 떠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. 왜냐하면 온 세상 대한민국 어딜 가도 사실 웬만한 시 이상급 되는 지역에 어딜 가도 딱 금연이니까 건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잠깐 있다 또 나와서 계속 이제 담배를 피워야 될 이제 흡연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. 뭐 어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흡연 장소 자체가 없는 거고,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한테 담배 끊지라고 했을 때, 아니 이 좋은 걸왜 끊어?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뭐 나온 거는 뭐 이렇게 나왔어도 가는 건 언제 갈수 없잖아.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었는데, 그게 너무 한심해서,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끊었죠. 그리고 이제 구청에 흡연 프로그램이 있어요. 요즘은 뭐 금연 패치, 그다음에 비타민 C, 뭐 치약 칫솔, 뭐 많이 줍니다.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은 제 의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저도 사실은 놀랬던 게, 야,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을까? 과거에 여러 번 도전을 하긴 했는데, 뭐 실패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, 끊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고. 근데 그게 한 일주일? 한 10일 정도 되니까, 바로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남자만이 느낄 수 있는 아침. 그 아침을 저는 새로운 눈으로,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침이 새롭습니다. 아, 그거는, 아, 뭐, 어떤 분들은 끊으나 마느나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, 저는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현재까지 담배를 피기도 싫고,